가면 흡수되지 않아요. 포크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해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저 절대 안 쓰고 귀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수술이 망해요. 안녕하세요. 무도원 성형외과 윤태경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증늑인데요. 기증늑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오늘 유튜브 한번 준비해보게 됐어요. 기증늑 연골이 뭔가요? 기증늑 연골은 말 그대로 기증을 받은 늑연골. 늑연골은 갈비뼈 연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체에서 늑연골을 채취를 해서 남의 거니까 면역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그게 되지 않게끔 방사선을 조사하고 화학 처리를 해서 면역 세포들을 다 없애서 면역 반응을 없게끔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기증처럼 하는 거. 장기 기증은 이식한 어떤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바로 이식을 하는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제품처럼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그걸 구입해 놓고 있다가 필요로 할 때 이제 환자분들한테 쓰는 거예요. 자가늑보다 좀 더 비싸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자가늑 같은 경우에는 내 자가늑의 연골을 여기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이 몸통 쪽을 수술을 하는 시간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일단 발생을 하고, 이 코 성형을 하는 전문이라고 해서 다 자가늑을 다룰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술에 대한 난이도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제가 아는 모든 병원들은 기증늑보다 자가늑이 수술비가 더 비싸요. 기증늑 연골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해요? 기증늑은 보통 재수술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첫 수술 때 보통 코 수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옵션이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리고 여기 귀연골이에요. 근데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중격과 귀연골을 이미 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를 필요로 하는데, 비중격은 이미 한번 써서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늑연골이에요. 근데 이제 늑연골도 자가늑이 있고 기증늑이 있는데, 자가늑이 당연히 좀 더 좋기는 해요, 내 거니까. 근데 이제 자가늑을 떼기가 부담스러운 분들 입장에서는 기증늑도 괜찮은 옵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증늑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첫 수술 때 사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제로 이제 다른 유튜브들 보면은 첫 수술 때 기증늑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당연히 저도 처음부터 기증늑을 권하진 않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코 성형을 하는 거의 99%의 의사들이라면은 비중격이랑 귀연골이 동등한 조건이라면은 당연히 그걸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CT를 찍어봤는데 비중격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모자란 분들이 있어요. 혹은 양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분이 원하는 코의 모습은 절대 그 비중격이나 귀연골로는 나올 수 없는 화려한 느낌의 코를 원한다. 혹은 그분의 피부가 굉장히 짧고 타이트하다. 비중격이나 귀로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많이 처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한테는 기증늑을 권하고 있어요. 첫 코 수술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네요. 네, 맞아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그 사람 코의 상황과 그 사람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증늑이 플랜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조사마다 조금씩 품질 차이도 좀 있을까요?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기보다는 모든 단일 기증늑들이 다 달라요. 왜냐면 공장에서 어떤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어서 찍어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사체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남녀 다르고 또 나이마다 다를 테고 또 인종마다 다를 테고 또 같은 사람 안에서도 이 갈비뼈랑 저 갈비뼈랑 상태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갈비뼈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품질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증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업체만 사용하진 않고 여러 업체랑 이제 거래를 하고 일단 가져오라고요, 후보를. 여러 개 가져와서 제가 직접 봐가지고 곡선의 상태라든지 직선의 상태, 뭐 와핑이 이미 됐는지 그런 것부터 해서 색깔이나 폭, 길이 이런 거를 다 보고 선별해서 쓰게 돼요. 품질이 똑같았으면 제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품질이 당연히 다르면은 당연히 수술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거를 가려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연골마다 뭐 환자 몇 세 거다 써져있어요? 어느 환자가 그걸 물어본 적 있어요. 와, 되게 신선한 질문이다 싶어서 업체에다 문의를 했고, 그 한국지사 담당 직원분도 자기도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본다 해서 미국 본사에다가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본사에서는 그거를 다 기록은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증늑 연골, 자가늑 연골의 그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갈비뼈 연골이라는 건 똑같은데 이제 내 거냐 남의 거잖아요. 자가늑부터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내 거니까 내 거라는 거 그 자체로 일단 장점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 사체에서 가져왔다면은 그냥 뭐 흡수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그 자체로 싫어하는 분들도 일부 있으셔서 그분들한테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의학적으로는 내 거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염증이라든지 이 흡수 관련해서 가장 확률은 낮아요. 가장 튼튼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단점은
어쨌든 채취 과정이 필요하니까 내 몸에 흉터를 내야 되고 또 이제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육까지 째야 돼요. 그래서 다들 눈 수술이나 코 수술하고 여기는 생각보다 안 아픈데 정작 늦된 데는 너무 아파요.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큰 근육을 째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제일 두꺼운 직복근은 피해서 하기는 하더라도 통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근육도 째고 하다 보니까 회복도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늑이 비용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자가늑이든 기증늑이든 이 늑연골을 수술 때 이제 그 사람에 알맞게 이게 조각을 하는데 조각을 하고 나면 이제 와핑 현상이라고 이게 휘는 현상이 생겨요. 제 경험상 기증늑보다 자가늑이 조금 더 와핑이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긴 적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이 늑막 위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채취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있어요. 반면에 기증늑의 장점은 제가 방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자가늑의 어떤 채취로 인한 문제점들이 없는 게 장점인 거죠. 나는 코 수술을 하러 왔으니까 코에서 끝낸다. 이게 기증늑의 결정적인 장점일 거고요. 단점은 이제 결국 이걸 찍게 된 발단이 되는 흡수 문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남의 거니까 내 거를 사용했을 때보다 염증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일 수 있겠어요. 흡수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 게 이게 사르르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건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기증늑의 흔적만 좀 발견이 되고 다 없어진 경우도 드물지만 제가 두 건 본 적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흡수를 의사가 마음대로 그걸 조정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첫 수술 때는 비중격이나 뭐 기형골도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증늑만 단독으로 쓰진 않아요. 이 기둥을 올리게 될 때 그것도 원장님들마다 조금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양쪽에다 대는데 이때 기증늑의 모든 걸 다 할애하지 않고 본인 비중격, 기증늑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설령 기증늑이 흡수가 되더라도 내 비중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중격이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처지거나 뭐 휘거나 이럴 확률을 현격하게 낮출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흡수 현상이 나타났더라도 실제로 안 무너져 내리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힘을 많이 받을수록 이게 변형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계속 힘을 받으니까 흡수가 되는 거고 힘을 받으니까 내려가는 건데 코끝 같은 경우에는 기형골처럼 조금 더 탄성이 있는 연골로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은 세게 눌리더라도 힘을 한겹 흡수를 하고 이게 전달이 되니까 조금 더 지지가 될 거고 게다가 두 번째로는 제가 자가늑 수술하는 분들 중에 이제 화려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진짜 코가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좀 해놓는데 기증늑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약간 빼기 뭐 한 0.5mm, 한 1mm 이런 느낌으로 아주 살짝 덜 올린 채로 제가 이제 만들게 돼요. 이게 0.5mm면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큰 차이가 아닌 거에 비해서 이게 실리는 힘은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노하우들로 해서 기증늑의 문제가 최대한 안 생기게 수술을 하고 있어요. 수술을 하로 오시는 분들께 기증늑을 추천하실 건가요?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기증늑이 제일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원장님들이 첫 번째 옵션을 절대 기증늑을 추천할 리는 없어요. 비중격이나 귀형골을 생각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 옵션인 거고 그런데 이제 CT를 찍어봤더니 아 이분은 비록 첫 수술이지만 비중격이나 귀형골로 올리는 게 불가능하거나 혹은 그분은 어떤 높이를 원하는데 CT에서 길이를 재봤더니 도저히 그게 커버가 안 되거나 억지로 커버하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인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늑연골을 추천을 하게 돼요. 자가늑의 장단점, 기증늑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환자분들이랑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떤 게 나을지 그렇게 찾아보면서 저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저도 상관없고 나 상관없다. 자가늑으로 하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자가늑으로 해야 되나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제가 기증늑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추천하는 경우들이 몇 개 있는데요. 내 몸에 갈비뼈 연골이 이제 석회화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뭐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고령으로 갈수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고령인 분이다. 100% 자가늑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예를 들면 뭐 구축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기증늑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설명을 드릴 때도 있고요. 또 이게 첫 수술인 분들 중에 비중격 자체는 괜찮아요. 양도 괜찮고 한데 다만 피부가 너무 타이트하고 짧아가지고 비중격으로 수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떨어질 것 같다. 뭔가 조금만 더 보완 수술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기증늑을 또 권할 때도 있어요. 물론 자가늑이 더 좋기는 한데 그 조금 더 보완 때문에 뭐 여기 째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지니까
조금 또 간단하게 보완하자 이런 취지에서 기증력을 더 추천할 때도 있어요.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게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금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본인의 어떤 몸에 관련해서도 효율적으로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기증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무조건 좋은 재료, 무조건 나쁜 재료는 없어요. 기증력은 흡수되니까 쓰면 안 된다, 첫수술이니까 쓰면 안 된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상황과 니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맞춰서 쓰는 거고, 흡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 못하는 게 아니고 흡수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는 수술 방법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코 수술이 유독 길어요. 시간이 유독 긴 이유가 이런 재료들의 옵션이 너무 많고 장단점들이 다 다르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수술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최적의 답을 고르기 위해서 상담 시간도 길게 투자하는 편이에요. 저희 무더운 성형외과 예약 잡아주셔서 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최적의 답을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성형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신사닥터 윤태경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무더운 성형외과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